과거에 빌딩했던 낚싯대들의 버트 가이드는 전부 역방향 부착이었어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러네요. K가이드가 나온 이후부터 역방향 부착을 안 하게 됐고, 그렇죠? 전부 역방향 부착입니다. 그냥 Y프레임 가이드나 MNSG 가이드라고 양발 가이드인데도 슈퍼오션 가이드라든가. 물론 그 위에 가이드는 전부 제대로 부착이 돼 있었고.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첫 화면에서 잠깐 보셨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 있으셨을 거예요. 예, 뭐 다름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가이드를 거꾸로 붙였죠. 아주 옛날에 요 최신형 가이드들이 나오기 전에 낚싯줄이 엉키는 그거를 좀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메이커에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는. 요즘은 아니죠. GT 낚싯대도, 이건 피셔맨 낚싯대입니다만, 이렇게 버트 가이드는 거꾸로 붙였어요. 이 가이드의 명칭은 슈퍼 오션 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MNSG 모델이라는 게 이제 후지에서 나왔었어요. 이걸 바로 붙였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붙이는 거거든요. 캐스팅 하다가 요 가이드 풋에 낚싯줄이 걸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소극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요런 반대로 붙이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뭐 100% 방지가 안 되니까 신형 가이드가 나왔죠. 이렇게 생긴 가이드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 블랭크에 대해서 가이드가 다 이렇게 직각 형태로 부착이 됐었습니다. 릴이 여기 장치됐을 때 수평으로 장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들린 모양으로 릴은 설치가 되고, 작은 릴이든 큰 릴이든, 그리고 뭐 낚싯줄은 어떻든 릴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쪼그라들면서 톱으로 가니까 사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 직각보다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릴에 대해서 방출되는 낚싯줄 각도, 이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낚시하는 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가 가이드를 휘거나 해서 이런 각도를 만들어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낚싯대를 만든 지가 벌써 9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무지하게 오래된 낚싯대거든요. 그때 처음 제작을 할 때 이렇게 가이드를, 아 이렇게 하면 좀 덜 엉키겠다 붙이고 가이드를 살짝 앞으로 억지로 손으로 휘어서 이런 각도를 줬어요. 그리고 이 낚싯대를 만들고 남한강의 그 단양의 쏘가리 낚시를 갔을 때 내 낚싯대 꺼내는 걸 보고 대교 낚시의 사장님께서 나 신기한 거 발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조박사 낚싯대 가이드 거꾸로 붙어 있네, 그런 말씀을 하시던 일도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낚시꾼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 낚싯줄이 덜 엉킬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었던 거고. 구형 슈퍼오션 가이드 MNSG가 달려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정방향이고 역방향으로 붙여놨죠. 이게 이제 진화된 형태가 K프레임 가이드잖아요. 이걸 굳이 역방향으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은 브랭크에 대해서 직각이고 이건 블랭크에 대해서 앞으로 가이드링이 기울어져 있죠. 이게 더 이상적이라서
그동안에 낚싯줄 엉킴을 최소화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온 거죠. 프레임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웹발 가이드 쪽에서 보면은 또 요게 제가 과거 쏘가리 때로 쓰던 지루미스 브랭크로 만든 낚싯대인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붙여놓고 잡아 휘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각도를 주었었어요. 이걸 제대로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붙였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였어야 될 거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손으로 잡아 이렇게 휘인 거죠. 이 모양으로. 이게 Y프레임의 구형 가이드예요. 요즘은 K가이드는 요런 형태거나 요런 형태죠. 줄이 잘 안 엉킨다고 그러는 이거를 또 이렇게 뒤집어 달 필요는 절대로 없는 거고요. 가이드만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슈퍼포지션 형태들인데 이 가이드를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착을 했다가 이런 형태가 나왔다가 이 형태가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는 게 이걸 이렇게 붙인 거하고 거꾸로 붙인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를 보면 키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대할 때 낚싯대 케이스 이런 거에 집어넣었을 때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너무 커서. 링 크기는 똑같은데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키가 작은 모델도 나옵니다만 링 크기는 똑같고 아예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얘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태인데 프레임 모양을 줄이 잘 안 엉키게 해가지고 알브 리버스 가이드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형 가이드가 부착되어 있는 낚싯대는 거꾸로 단 거가 정답이다. 줄을 조금이라도 덜 엉키게 한다. 신형 가이드, K프레임 가이드가 되면 이거는 굳이 거꾸로 붙이면 이상하다. 그럴 바에야 아예 더 신형 가이드를 붙이는 게 낫지 않겠냐. 얘를 거꾸로 되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릴에서 방출되는 낚싯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그 후지 가이드에서 바람이 불 때 낚싯줄을 캐스팅할 때 줄이 엉키는 과정을 동영상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고정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낚싯줄이 엉키느냐. 쉽게 얘기하면 릴에서 방출되는 낚싯줄이 이렇게 쫙 오므라들어서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돈을다가 여기에 부딪히는 반동 때문에 오든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낚싯줄이 이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늘어진 낚싯줄이 아래로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랭크를 계속 두드리고 거기다 바람이 불면 늘어진 낚싯줄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프레임에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버려요, 낚싯줄이. 그 낚싯줄이 이렇게 걸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 했다는 게 이런 이제 신형 가이드들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외다리 원뚜 가이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이드가 나오고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거꾸로 붙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만들던 낚싯대 계속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같은 브랭크를 사용한 낚싯대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 이 데코레이션이 다른 거는 둘째 문제고 버트 가이드를 하나는 최신형 K프레임 가이드
썼고 하나는 굿이 와이프레임 가이드를 썼습니다. 와이프레임 가이드는 역방향 부착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신형 가이드를 굳이 쓰실 이유는 없지만 쓰면 좋겠죠. 조금 저렴한 구형 가이드를 쓰시는 경우에는 버트 가이드를 거꾸로 부착하는 거 좋다. 대신에 손으로 좀 억지로라도 좀 살짝 휘어서 요 전경 각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신형 가이드 K 가이드 프레임 K 가이드 프레임은 이거를 거꾸로 달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이드를 역방향 부착하는 거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형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굳이 구형 가이드를 거꾸로 붙인 낚싯대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